이 다시마는 발암 물질을 제거하고 이 대장암을 유방한 저 예방한대요. 갑상선 질환도 예방.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과할 때는 또 갑상선 유발할 수 있죠. 톳이에요. 이게 톳. 치아와 뼈에 좋다는 건 칼슘이 많다는 소리인데 해조류들이 주로 요새 유행인 거 매생이 값이 엄청 올랐어요. 아스파라긴산이 콩나물 3배로 숙취해소 해장골 으뜸이고 골다공증, 발육촉진. 그래서 내가 뼈가 좋았나 봐. 서울서는 지팡이 짚었다가 여기 와서 지팡이를 안 짚는 게 녹조식물로 칼슘과 철분이 다량 함유돼 있고 어린이 발육촉진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 노인하고 애들한테 아주 좋다는 거죠. 다이어트 식품이고. 칼슘 철분이 그 중성지방이고 LDL을 저하시키고 HDL을 상승시켜주는 효과로 혈청 내 콜레스테롤을 이렇게 중성시켜준다는 거예요. 매생이 많이 먹어야 돼요. 해지류 생산 사이클. 이제 이쪽 앞뒤로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양력. 이제 해조류를 먹어야 하는 이유. 영양가가 매우 높고 몸을 건강하게 하고 소화를 개선해주고. 김부각도 여기 이렇게 튀기기도 하고. 녹조를 받아가 수고. 음식도 진열해놨어. 음식도 돼 있네요. 모형. 모형인데. 맛있게 해놨네요. 아이고, 우리 내가 잘하는 가라비 해조류 튀김. 야, 엄마가 하는 거 이거 유치원 나왔다요. 나왔다. 할머니가 이게 잘 만드는. 여 조개살을 너. 다져서 저기. 아, 그게 그거야? 조개살하고. 가리비. 여기는 가리비에 딴데 우리는 큰 조개다. 근데 이거는 전이 전부 아니라 튀김이네. 해조류. 튀겼나봐. 근데 피자. 전으로 해놨자. 해조 피자. 해조 피자. 우리 집에서 잘해 먹는 거 조개에다가 조개살을 하고 전복하고 이렇게 소고기 다져서 양념한 다음에 다시 넣어서 이렇게 전 부치는 거 그거예요. 조랭이 있고 조랭이 떡미였고 해조류 김밥도 있네요. 해조류 피자 전복 해조류 비빔밥. 우리 잘 먹어요. 미역냉국 우리 맨날 먹어요 이거. 미역. 그래서 내가 무릎이 좋아졌나? 고시래기 네. 냉팬네 냉팬네 고시래. 이것은 다시마 진미채 무침. 아무데나 이렇게 새조를 넣어서 먹으면 건강이 좋고. 내가 이렇게 60대부터 뼈가 안 좋아가지고 지팡이 짚었는데 지금 70대 중반인데도 지금 지팡이 던져버리고 이렇게 걷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런 해조류도 무시 못해요. 바다에 빠진 느낌.